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아주 짱짱하게 붙어있구만. 내비가 짱짱하게 붙어있어요. 아우 등허리 아파. 아우 기억이 아프냐. 이번에도 못 받겠다. 아우 뜨겁다. 이걸 해야지. 산타페 출발했다. 못 받는다. 바다 제들이 어리버리하게 갔어. 아이. 야, 자전거가 겁없이 막 끝나자라. 야, 사고날 텐데 조심해서 운전해. 아,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인가 보다. 바퀴가 얇다. 숨겨쉬고 소세지 쩝 갔다리랄까? 쭉 차분하게 좀 가지 않겠다. 아이, 정신 사나워 죽겠네. 정신 사나워 죽겠어, 이놈들아.
피재명 같은 이 녀석이.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아파. 내일 주말이고 모레 또 토요일이고 아 토요일날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날 한번 운동을 할까 일요일날 갈까 우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통증 치료 부종 케어 림프 순환 근육 릴렉싱 셀룰라이드 셀룰라이드 제거 셀룰라이드 제거는 또 뭔가 웨딩 관리 성형 경락 통증 관리 재활 관리 체형 관리 아이, 마사지 하는 데구나 마사지 샵이야 저쪽도 마사지고 여기도 마사지래 마사지가 두 군데 양쪽에 있네 가야보쌈 비슷하게 걸리나 보다 어저께랑 고속도로나 여기나 비슷비슷한데 아 여기가 조금 더 걸리는구나 한 5분쯤 더 걸리겠네 5분? 5분 더 걸리네 신호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걸리는구나 한 10분 더 걸리는구나 이리는. 구름하다 아니고 선수래 휘장 딸따리를 딸따리를 갖고 다니면서 파지를 줬네 아 힘들었다 얼마 줄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있다고. 이건 좀 뽀대가 안 난다.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지금 또 왜 전화하면서 가느라고 얘가 걸어올 대고 가는구나. 아이 새끼. BMW에 블루투스가 없어. 참 희한한 놈이네. 이거 차가 왜 그런 거야? 차가 블루투스가 없나 얘는?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도바이가 아주 무서워. 개판이야. 제일 무서워 도바이가. 막 지멋대로 다니기 때문에 그냥 차선도 없고 그냥 부대포야 그냥. 구간입니다. 얘도 눈알 달았네. 픽업이라고. 맑은 거 직원들 저기 앞에 쫙 서 있네. 오늘 제가 회식하러 가는 날인가 보다. 맑은 거. 인마 어떻게 가려고 그런 거야? 니가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나마 나한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리버리하고 가는 게. 아우 왜 또 침을 뱉고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짱깨야? 짱깨? 개짱깨? 왜 바닥에다 문을 열고 침을 뱉고 지랄이여? 시기가 생기지. 디저트 39 아 요로 가면 저 새끼 침 뱉은 거 밖에 침 묻는데 조금 틀어서 가야 되겠네. 아이 더러운 새끼. 참 안 좋겠다. 차가 침을 피해서 댕겨야 되니. 아 이거 무슨 놈의 세상이 이래. 어? 뭔 놈의 세상이야 이거. 아줌마 그냥 막 건너오려고 그냥 얘 눈을 또 그냥 확 몸을 그냥 들쑥들쑥 대네. 살구시 걸렸어 이놈아. 침 뱉고 댕겨. 아유 침 피해느라고 내가 이렇게 꺾어서 왔다. 스톱해 사람 오잖아. 어찌 그리 이거 들봐라 아주 그냥. 어쭈그리 K7 어쭈그리. 이거 나를 농락을 해? 나를 농락을 해? 오늘은
구름이 하나도 없네. 구름이 하나도 없어. No cloud이야. 클린이야. 클린. 클린해. 클린하다.